저는 이성민 씨 생각이 정말 궁금했어요. 네. 어떻게 하시겠어요?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도 나한테, 않지만 아, 만약에 나한테 나서. 일어났다 그러면 저는 안 찾아갑니다. 제 성격상. 아. 예,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고 내 안에서 용서했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두려워요. 맞아요. 예, 그래서 그냥 아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 몫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사는 거지 영화를 보면서 이걸 가서 입으로 꼭 내가 네 죄를 용서할게라고 이것도 맞나? 저는 그런 저는 안 찾아가는 스타일입니다. 저도 근데 이게 맞는 예. 것 같은 게 영화 해바라기를 보면요. 예. 김내원 씨가 어떤 분을 죽이고 그 어머님을 찾아가서 아들로 들어가요. 근데 마지막 결론은 그 집도 풍지 박산되고 완전 풍비 박산되고 네. 자기도 나중에는 뭐 목숨까지 잃을 정도로 완전 네. 엉망진창이 되더라고 네. 그 영화를 보니까 네. 그래서 안 만나는 게 낫다. 근데 그 반대 사례도 있어요. 네, 반대 사례 있습니까?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는데 손양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결국 자기 자식을 죽인 총살시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예, 양아들로 삼아요. 삼는데 아, 풍비 박산된 게 아니라. 그분들이 지금도 그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. 네. 자손들이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예.